안녕하세요. 이널단입니다. 오늘은 연초를 시작하시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손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앉으면서 그래. 다른 무당들은 자기가 앉으면 점사가 안 나온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기 신이 앉아있는 무당보다 높은 신이기 때문에 네 사주 네가 보는데 무당집에 뭐 하러 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담을 하러 오실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돈 버리지 말고 네 사주 내가 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굳이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무당들을 시험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당들이 네가 높은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네 신을 모셔다가 자기네 법당에다 놓으면 된대. 합의를 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절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리고 무당들 자체가 조상신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내 조상이 도력을 받으셔서 제자인 자손한테 원력을 펼치시고, 그걸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조상만 높고 남의 조상은 낮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오시는 손님들이 신기가 있거나, 실제로 신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어서, 정말로, 뭐, 자기 사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 근데 그것 때문에 무당들이 점을 못 보고, 너는 사주가 너무 높아서 점사가 안 나와.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려면 아예 상담을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진짜 솔직 담백하게 내가 이러저러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뭐가 느낌이 이상하고, 그냥 내가 사는데 약간 고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 보듯이 딱 팔짱 끼고 앉아. 너 어디 나잘 보나 못 보나 맞춰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해주기가 싫은 거지. 사주가 안 보여서, 뭐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사주 못 봐. 이거 아니거든요. 말해주기가 싫은 거네. 말해주기 싫은 거야. 왜냐면 말해줘봐야 씨알이 안 먹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는 좋은 얘기만 해요. 진짜로. 정말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좋아요. 좋을 거예요. 왜?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 귀에 들리지 않아. 실제로 남자, 여자 두 분이 오셨었어요. 다른 데서 다 내년부터 좋다 그랬대. 내가 봤을 때 내년 되게 힘들어. 근데 무당도 각자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공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무당이 좋다 그랬다고 나까지 그 사람이 좋다라고 나오겠어? 다른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좋다 그랬는데 왜 당신만 나쁘다 그러니? 자기 내년에 적응을 어떻게 할 거니? 내가 뭘꼭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랬어. 그러면 좋다고 말씀하신 분의 말을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되잖아. 그거를 뭐하러 재차, 삼차 확인을 하러 다니시냐고. 그리고 내 사주가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기네 말대로 일개 무당한테 왜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연초에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연초의 시작이 기분 좋게 돼야 1년이 왠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들어서 사실 그닥 좋지는 않아요. 뭐 이거는 뭐 무서우시라고 겁을 먹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기가 많은 애들이 오면 너는 남 험담하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신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독이란 말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뭘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뒤통수라도 뭐라고 얘기를 들으면 뭐 재수가 100% 없지는 않겠지만 좋지는 않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연초에 정말 1년 신수가 보고 싶으셔서 제자 집을 찾을 경우에는 꼭 좋은 소리만은 듣진 않겠지만 나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간보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간보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신을 그럼 신 봤지? 무당집을 왜 와? 되게 웃겨 나는 그게. 신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분리신이 아니라 신을 안 받아도 된대. 근데 일반 무당보다는 높은 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대라는 거야.
그건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무당집을 찾지 마시고요. 정말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마음을 여세요. 아,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혹은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게 궁금해서들 오시는 거니까 안 믿으실 거면 아예 물어보지도 마시고 물론 100% 다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참고를 하시고 좋다라는 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신기가 많아서 진짜 여기 앉아있는 무당보다 내가 높을 것 같다 신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를 뭐 복잡하게 막 무당집 10집을 갔는데 내 사주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무당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신은 진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내가 늘 제자님들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신엄마 신이라고 해서 너네 신보다 높고 신 제자라 신엄마 신보다 낮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럼 내 조상이 월등히 다른 조상보다 나를 도와주겠지가 맞는 거지 내 조상이 다른 조상보다 높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조상을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 태어나서 죽으면 다 똑같아져. 그렇잖아요. 정말 대통령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결국은 죽어. 그럼 똑같은 조상이 되는 거야. 죽어서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거지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신 낮신 찾지 마시고요. 연초에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좋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아 진짜 올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내는 게 득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오셔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술년 한 해는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요즘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